5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린 지표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소폭 상승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 지표가 동시에 부진했고 애플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부양 기대와 증시 낙관론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1%, 0.2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며 5년 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부진과 미국 지표 부진에도 영국에 대한 기대와 꾸준한 매수세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는 0.41% 올랐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0.28%, 0.1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 감소하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1.43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5월 NAHB 주택시장 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은 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9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전날보다 3.25% 오른 915달러 8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줄리안 로버슨이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던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는 소식에 3.35% 급락해 43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로존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이 0.2% 위축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1분기 중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GDP가 전기 대비 0.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작년 4분기에 0.6% 위축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0.1%를 전망했던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칩니다. 이로써 유로존 경제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긴 침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영국 경제가 곧 살아난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이날 2분기 물가안정보고서에서 경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1분기에 회복이 지속되겠지만 더딜 것이라던 전망에 비해 다소 낙관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은 향후 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자신들의 정책 목표치인 2% 근방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석가탄신 시장을 앞두고 있어서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랠리가 지속됐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 오른 만큼 1포인트만 올라도 새로운 최고치가 경신되는 건데요.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엔저 우리의 혼조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도 장 마감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이틀째 랠리가 지속됐습니다. 지표는 다소 엇갈렸지만 상승세가 이어진 건데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와 스탠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지금 최고치 행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0.4%, 60.44포인트 오른 15,275.69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그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8.44포인트, 0.51% 높은 1,658.78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9.01포인트 오른 3,471.6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역시 좀 최고 그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와서도 계속 좀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 부분에서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증시를 낙관론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제조업 지수와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다른 부분 주택 그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예측보다도 웃돈 모습 보여주면서 지표는 좀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과 그 구글의 역시 차이가 또 애플과 구글 그 기업마다 또 다른 차이를 좀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관적인 시장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좀 기록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표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좀 명암이 엇갈렸는데요. 산업 생산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부진한 반면 주택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 좀 제한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표가 딱 나왔던 부분보다도 떨어졌던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졌고 높아졌던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역시도 높아졌던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1.43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예상치보다도 한 0.2% 좀 감소했던 그러한 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월 세나 생산 같은 경우에도 전달보다 0.5% 감소하면서 역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부분이 좀 시장 참여자들의 좀 오늘 지표의 좀 눈에 좀 띄게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상승하면서 44를 기록했는데 역시 예상치보다도 좀 높게 나와주면서 오히려 어제 산업생산과 제조업 지수에서의 실망감을 좀 많이 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뭐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예상치가 43을 좀 예측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오르는 그 폭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 뭐 산업 지표와 제조 지표의 그런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망을 좀 만회했던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은 어제는 뭐 타격은 주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우선 계속적으로 지켜 좀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제조업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뉴욕과 또 뉴저지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 등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됐다는 그런 부분이 시장 예상치에 보다 좀 낮게 나왔던 좀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구글과 애플의 주가 명암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 또다시 충격을 받았지만 구글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애플과 시총 규모도 줄이고 있다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색 업체에서는 사상
최고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900달러를 돌파하면서 915.89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우선 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글 플레이 뮤직 올 액세스를 좀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가입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지금 내놓으면서 나중에 봤을 때도 타 국가에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구글의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이번에 나오는 구글 플레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음악을 단순 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검색이나 음원 또뭐 다운로드 저장 등의 그 편의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구글의 어떻게 보면 야심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좀 구글 플레이 뮤직으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거 구글 플레이 뮤직과 연동되면서 음원을 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반면에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 유명 헤지 펀드들이 애플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3% 가까이 크게 밀렸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타이거 매니저먼트와 데이비 테퍼 그리고 대표로 쓰이는 아팔루사 매니저먼트가 1분기 중에 애플주에 대거 처분했던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한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그러한 애플의 주식 갖고 있는 투자 자문사들이 애플의 주식을 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게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앞으로 주가 흐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가 마감된 날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9일부터면 부채 마감 시한은 넘기게 될 텐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도가 넘어서게 되면 네. 이 양당이 합의를 해줘서 그 한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 네. 시한이 이제 이번 주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양당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5월 18일까지 부채 한도의 상향을 16조 3,900억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5월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16조 7,500억 달러로 이미 이 한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이 수준의 룸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민주와 공화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도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이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양당이 비준을 통해서 이를 책정하도록 하는 특징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략적인 정치적 제스처로 최근에 많이 변질되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부채 한도를 양당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의 본원적 원안으로 본다면 그 목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아직 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연장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절충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이 네. 시퀘스터 협상, 그다음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 이런 부분으로 매우 시끄러웠던 올해 초를 보낸 기억이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기억에 선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약세 가지 방안을 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5월 18일로 유예 기간이 도래한 것을 다시 이제 9월 말까지 회계 연도 말까지 연장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상향을 합의하는 부분으로 절충이 된다면 뭐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두 가지 방안이 모두 그 걸림돌이 되거나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 2월 합의 전까지 재무부가 특별히 이런 부분을 그 재무부의 협상력으로 지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무부의 그 특별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공무원의 연금 지원을 연방정부에서 그 재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임시 재무성증권을 마련을 해서 부채 한도의 그 넘어선 부분을 메워주는 이런 한도의 그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그 시퀘스터 그 협상 때는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이그그 저녁 식사의 만찬에 공화당 의원들을 초대를 해서 정치적으로 선 조정하고 이를 의회에서 후 가결하는 이런 형태의 그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채한도 적용 유예와 관련된 협상안도 이런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읽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또 다행히 올해 들어 미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가면서 시퀘스터 문제를 그대로 현재 관철을 시켰고,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 그 다음에 급여세를 4%에서 6%로 올렸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를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2013년 회계 연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9월 말까지 6,420억 달러, 약 711조 원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현재 진척이 되고 있고 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도 어떤 이슈가 등장하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거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속속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8%에서 7.6%로 크게 하향을 했고요.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8.3에서 7.7%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8%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 7.7%로 들어간 이후로에 2분기에도 그리 그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이 9.3%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4월 수출입 지표에서도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여전히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점,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현재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2분기 경제 성장률에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이제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경제 성장률 수치 하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이미 지난해 3분기 때 BOA가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죠. 이 글로벌 핫 이슈 이 시간에 다뤄본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박미라 앵커랑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분기와 3분기를 지나면서 경기 저점, 바텀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7, 80%의 대세적인 그 비유였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1분기 때 경기가 조금 수축세로 2분기 이후부터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난해 4분기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부분은 최근에 한머니가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물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17일 날 중국의 인민은행이 RP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재차 흡수하는 등 물가 부담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외국인 적격 투자 제도 QF2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 유입을 현재 중국 증시에 조금은 그 버팀목으로 삼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온 돈이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중국의 자산시장에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물가의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물가 부담으로 지준율 조작이나 금리 인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국 시장이 여전히 그 한머니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라든지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리 변동 제도를 환율 제도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리스크 부담을 덜고 위안화의 환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나 금리 인하나 지준율 조작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현재 중국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순서는 스쿱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성향과 수급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YG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과대 대형주에 관심 보이던 기관이 지수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코스닥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죠.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특징적인 부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체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을 먼저 알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수급적인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있어서는 메리츠 화재가 가장 높은 순매수 종목 상위 1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현대 모비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고, 반대로 대한해운이라든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약간은 매도세 보였다는 거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기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은 LG화학, KT, 기아차, 한국전력, 현대차에서 매수세, 그리고 반대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LG U+ 유한양의 NHN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관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 반면에 외국인은 그렇게 썩 지금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양유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는 NHN까지도 약간은 규제 리스크 속에서 지금 시점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기관의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 위주로 약간은 지금 시점 투자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있다는 거, 1분기 AVCS와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갖고 외국인들 약간의 매수세 보이고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기관 같은 경우는 LG 관련된 그룹주에 대해서는 약간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거, 그동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감소했던 그런 LG 관련된 그룹주에 있어서는 기관의 매도세도 약간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살펴봤는데 코스닥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놀자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YG엔트라든가 게임비 SM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고, 뭐 반대로 파트너라든가 AP 시스템 같은 종목 쪽으로 매도세 약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IT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기관이 매도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 밖에 기관의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가 약간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제 관련주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과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갖고 급등 양상 보였다라는 거, 단기 차익 매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징 종목 역시나 파트론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한 방향성을 찾지는 않았다. 그 이후 IT 관련된 업종분들 최근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만은 역시나 대체 상승 했다라는 거, 그만큼 한쪽에 있어서는 싸다, 한쪽에 있어서는 비싸다는 약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인터플렉스는 지금 기관의 상당히 강한 매수 속에서 IT 업종 내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FPCB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반등 강도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LED 관련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금 시점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매수, 그리고 루멘스는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뭐 LED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더 어느 업체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관련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살펴봤는데요. 개인은 어떤 모습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고 또 많이 팔았나요? 네, 우선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은 기관의 매물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파트론이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KG 이니시스 역시나 개인이 담는 모습, 그만큼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양상 보였고, 또 그 급등 양상 이후에 어느 정도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산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은 이러한 수급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역시나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거, 카지노 관련된 개인 업종분들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약간은 업종에 있어서 다양한 업종분들을 좀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정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신한지주로 들 수 있다. 금융업종 최근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 업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건설업계가 살아나야지만이 이 금융업종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난번 금리 인하를 상당히 어느 정도 반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 밖에 SK케미칼이라든가 빙그레 같은 종목군들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개인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도 종목을 좀 담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좀잘 샀다, 아니다, 이 종목 좀 위험하다,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뭐 시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최근에 급락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급락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 가 발생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추세는 깨졌지만은 시젠의 어느 정도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미래 산업 가치를 만약에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는 약간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오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시젠을 갖고 있으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단계적으로 손실 구간이십니다. 하지만은 이 손실이 더욱더 확대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61,800원 라인이 어제 장중가였는데 61,000원대 지지 라인 형성 이후에는 충분히 64,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최소한 개인들이 산 수급, 그 매수 가격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 특징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닝 쇼크가 어느 쇼크에 대한 충격이 지금 약간 없어지고 있는 GS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어제전부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 흐름 놓고 봤을 때 아시겠지만 기관이 약간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영향권이 크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기관이 사고 있는 GS건설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또 4.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세는 아니지만은 건설 업종과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역시나 수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어제 좀 나왔다는 거, 새로운 2013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 이상으로 약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급락 이후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34,000원 아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10% 정도의 어느 정도 매수 가능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좀 짧게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35,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을 오래 두셔갖고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을 약간 생각하시면서 단계적으로 35,500원대 목표가 설정만 유효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관심주로 GS건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이슈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 경기 부양 시리즈 후속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식 전해주자 창투사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벤처기업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창업을 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렇게 회수한 투자금을 다른 벤처나 창업에 재투자하는 등 사업 단계 단계마다 자금이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서 이 같은 자금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창업 단계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제 혜택입니다. 창업 투자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을 기존의 융자에서 앞으로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이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소액 투자금을 모아서 창업 벤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 성장했을 때 투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창업과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어려운 점을 꼽았는데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 기업을 거래소에 공개하는 기업 공개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이익 실현이 상당히 힘들다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M&A 활성화입니다. 벤처 투자와 M&A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창업 이후 소위 대박을 내면 기업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술 혁신형 M&A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또 M&A로 팔리는 기업 주주에게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벤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시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겨서 대기업의 벤처 투자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7만 9,500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17.5%, 전월에 비해서는 19.3%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총 3만 3천여 건으로 전월 동월 대비해서는 28%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은 1만 400여 건으로 전월 동월 대비 약 30% 늘었고요. 특히 강남 3구의 4월 거래 건수는 총 1,800여 건으로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해서 8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춘 강남의 소형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거래량이 다소 늘긴 늘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실거래 가격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호재가 있는 분당, 일상, 신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새 정부 들어서 4대강에 대한 조사가 사전 기관에 의해서 진행돼 왔는데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4대강 비리와 관련해서 건설업체 수십 곳에 대한 전방위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인 수사 방식을 채택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2부는 어제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보내서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상 기업은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등 대부분이 포함됐고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나주 등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검찰 수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공사 시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그리고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입니다. 네. 국민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르며 스케일링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스케일링도 포함된다고 하죠. 언제부터 실시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예,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서 치석 제거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한 번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만 3천 원을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그 부분틀니 혜택을 필요한 재정은 현재 75세 인구를 고려할 때 약 6천억 원이며 치석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2,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연 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저희가 LED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배워볼 업종은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그 주제는 이제 무선 충전입니다. 이제 네.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가전 제품의 일부 적용되면서 무선 충전 시장이 아주 미미하게 형성됐다가 한동안 이제 큰 이슈로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때 이슈로 부각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비교적 강력하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갤럭시 S4가 출시가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갤럭시 S4를 출시할 때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그러니까 무선 충전 시스템 자체도 하나의 묶음으로 돼가지고 갤럭시 S4의 가격에 그 반영이 됐다면 아마도 관련 기업에 대해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게 이제 그 별도로 판매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막상 출시가 확인되면서부터 주가를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먼저 선반영됐고 그리고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이 그럼 모든 것이 끝났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이 과연 기술적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각각을 봐야 되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가야 될 길은 우선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명 방식 그리고 전자기파 방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보면은 전자기파 방식이 가장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거고요. 이것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기술은 여기까지 도달은 못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도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기와 충전을 연결해주는 패드 사이의 거리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 수미터에서 수센치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충전이 잘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부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충전을 하는 거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충전의 효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충전에 대한 어떤 거리가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자기 유도 방식을 통한 시장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기업에서는 지금 자기 공명 방식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명 방식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자기 공명 방식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크게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뭐 수미터 정도의 어떤 충전이 가능한 기계와 충전을 해주는 단자 사이의 어떤 거리를 수미터까지 늘려도 가능한 정도의 어떤 충전 방식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의 어떤 충전 시스템이고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결을 할 부분이 좀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자기 공용 방식으로 지금 넘어가기 위한 기술적인 개발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유도 방식 안에서 시장은 지금 서서히 확대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선 충전기 단가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선 충전기는 그 한 대당, 그러니까 충전기 한 대당 가격이 만 원대 정도인데 무선 충전기는 가격당 충전기 가격이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비싼 무선 충전기를 써가면서까지도 이 무선 충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선적으로는 무선 충전기의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좀 있고 그럼 결국 이것은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 더 양산의 체제로 많은 대수를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서서히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는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좀 확대될 필요가 좀 있다. 이제 그 스마트폰 기기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적용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지금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 무선 충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장비들, 큰 기계들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선 충전을 통해서 전기차라든지 기타 나머지 쪽의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용량이 좀 커지는 부분들까지 해결이 된다면 무선 충전 시스템은 상당히 큰 어떤 시장의 중심축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무선 충전에 대한 밸류 체인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선 충전 시스템 밸류 체인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지금 무선 충전 시스템의 밸류 체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 시스템의 모듈 패드 부분이 한 축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공용 방식의 무선 충전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원천 부분을 원천적인 기술부를 갖고 있는 쪽은 한솔 테크닉스 정도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 EMP나 RF텍 같은 게 이제 관련한 배터리 영역에서의 어떤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코일을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뭐 크로바이텍이나 뭐 그 차폐제를 만드는 캠프로닉스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원 영역이라고 지금 보고 그리고 이러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되는 게 맨 오른쪽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그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적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쪽에 시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가전제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노트북들 조금 더 고사양 쪽 그 더 큰 용량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의 얘기는 무선 충전 쪽에서 가장 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한솔 테크닉스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한솔 테크닉스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분명히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이제 그 무선 충전 자체만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어떤 모바일 기계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뭐 이런 쪽은 이거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미칠 회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품업체로는 뭐 캠트로닉스니 크로바이텍 뭐 이런 정도를 좀 보고서 이러한 기업들의 향후 무선 충전의 진행 방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